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그 FOMC가 과연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력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딱 뭐 박아놓은 거에 대해서 결국은 유동성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가 가장 날 것으로 보인다 싶어서 안전자산의 미국채로 일단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떨구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결국 유입될 시기가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영향을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줬죠.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러화를 지키는 것, 즉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유지하는 것 때문에 가장 그 큰 이슈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금값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귀금속류가 전반적으로 다 최소 3% 많게는 5% 가까이 지금 폭락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역시 증시는 혼조세로 변했는데 이 증시 혼조세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이 기존에 있는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지만 그 테이퍼링의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이라든가 보험주 등에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어짐이 좀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용 금속 그 보유 분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내놓고 매물로 내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중국의 원자재 방출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압박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의 가능성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미국과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 경제하고 좀 이제 맞물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시각은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의 BCA 리서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과도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하반기 경제 반등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중국 경제가 비록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아마도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횡보하든가 또 조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완만한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3분기에는 상승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횡보 혹은 완만한 하락세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